네, 투데이 마감쇼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양대 지수는 모두 1%, 코스닥이 2%예요. 예, 코스닥의 꾸준한 강세가 참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이죠. 자, 오늘 마감쇼는 이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상의 팀장입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많이 기다리셨어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잘 지내고 오셨죠? 하루 휴가 낸 건데. 그렇죠. 예.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찾으실까요? 예. 예, 잘 쉬시고 오셨고, 그래서 시장도 잘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계속 꾸준하게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상승의, 지수 상승의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데, 오늘 강세에 대한 이유를 좀 어디서 찾고 계세요? 유가? 그러게요. 아니요. 그러면 여전히 기대감? 그러니까 앞으로 경제가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 어제 새벽에 끝난 미증시도 그렇고 오늘 새벽에 끝난 미증시도 그렇고 대형 기술주가 상승을 주도했죠. 어제 미증시 강세, 그러니까 대형 기술주가 상승한 요인은 뭐 코로나 우려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잘 나온 거. 그래서 향후에도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들은 계속적으로 개선될 거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분석 글들이 나오면서 대형 기술주들이 어제 새벽에 좀 많이 올랐죠. 그다음에 오늘 새벽에 끝난 미증시에서는 수클럽,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관련된 그 기업이 이제 구글 클라우드하고 전략적 제휴를 맺는다는 것 때문에 알파벳도 같이 올랐고, 또더더 나아가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뭐 이런 쪽에 관련된 클라우드 기업들이 서비스 됐네요. 그쪽이 좀 올랐고요. 그다음에 그 스카이워크, 애플 관련주죠. 스카이워크이 대체적으로 뭐 하반기부터는 수요가 좋아질 것이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반도체 튀고 애플 관련주들 튀고, 그다음에 이제 화이자가 임상시험 화이자가 발표, 갑자기 나타났네요. 화이자가 이제 백신 관련돼 가지고 임상시험에 들어갔다. 그 나오면서 이제 레제네론도 이제 다음 달부터 3차 임상시험이 진행될 거다. 그러면 제약바이오 폭등하고. 바이오와 기술주가 움직이면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1% 넘게 그 전날에 의해서 오늘 새벽에 끝난 것도 올랐고, 다만 이제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는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죠. 그러면 관련된 기업들이 올라야죠. 그렇죠. 그죠? 근데 빠졌어요. 왜? 파산.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그러니까 그만큼, 그리고 장 막판 한 시간을 남겨놓고 갑자기 2% 넘게 상승하던 나스닥 지수가 확 밀려요. 하고 1% 미만으로도 떨어지는 등 별로 안 좋았습니다. 별 내용은 없었는데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이 한마디 한 거죠. 좀 경제 불확실성 너무 나빠. 경제가 불확실하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3분기부터는 경기가 회복될 수가 있어. 잘만 하면. 잘만 하면. 근데 앞에 거를 보다도 봤다는 그러니까 말씀이시네요. 처음에는 뒷것만 계속 보다가 갑자기 또 앞에 거를 보면서 시장이 매물에 쏟아져. 그러니까 그만큼 미국 증시가 상승은 하고는 있지만 체력적으로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제 국제유가 급등했죠. 뭐 20달러 이상으로 올라왔던데요, WTI가. 25달러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국제유가가 올라갔는데 별거 없었습니다. 오클라호마 쿠싱 지역에 어느 재고가 180만 배럴밖에 안 증가할 거야. 뭐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뭐 재고 포화 상태 시기가 좀 뒤처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죠. 생각해보면 이렇게 강할 이유로 보기에는 좀 미약한 것 같은데.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하죠. ETF 운용자들이 이제 전부 다 7월, 8월 좀 심한 데는 12월 달로 밀어넣어 버리니까, 아, 빈집털이. 뭐, 바구니 담기, 쓸어 담기. 그런 식의 말도 있는데, 일단은 뭐 그건 그거고, 일단 국제유가 20% 폭등했죠. 에너지 기업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많이 올랐어야죠. 근데 안 오르지 네. 않았습니까? 그 말씀하신 기술주나 다른 쪽이 올랐지, 이들은 오히려 더좀안 좋았던 걸로 안 알고 있는데. 좋았죠. 옥시덴탈이라든지 뭐 코너코필립스나 쉐브론 같은 경우는 좀 강세를 좀 보이긴 그죠, 했지만, 뭐, 옥시덴탈이나 이런 신용 리스크가 있는 애들은 다 밀렸죠. 그쪽이 올라줘야죠, 금융주는 어떻게 강세는. 됐을까요? 금융주는 좀 빠졌네요. 금융주는 뭐가 문제였냐면 시티그룹에 대해서 그 신용등급 전망을 하향 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소비자 대출이 많은. 그러니까 그러면 리테일 쪽이 당연히 많은. 당연히 이제 부동산 대출이 많은 웰스파고도 같이 밀렸죠. 그것도 역시 소비자 중심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국 증시가 상승을 하고는 있지만 건강하지가 못해요. 그러네요.
거기다가 이제 일부 크루즈, 노르웨이 크루즈 해운회사 같은 경우 파산 우려감이 높아지면서 크루즈 관련된 기업들이 다 급락을 해버렸고 그런 식인 거죠, 지금 그러니까 현재. 5월 전에 이른바 그 코로나19 영향으로 악영향을 받았던 종목이 쫙 올랐었잖아요. 그 종목이 다 꺾였다는 그렇죠.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도 있고 여러 가지 유동성이 공급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시장이 좀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일부 종목들의 개별 이슈에 의해서 반등을 준게 특징이지만 이게 계속적으로 지속될까라는 부담감도 좀 있죠. 5월 4일날 우리나라 주식시장 급락을 했죠. 미중간의 무역 분쟁 이슈.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트럼프가 계속적으로 딴지를 걸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장 초반에 그 이틀 연속으로 나스닥이 1% 넘게 상승을 하면서 사실은 이게 전반적으로 2% 이상 올라줘야 될 정도로 MSCI 한국 지수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해 보면 그 정도 상승 출발을 했어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폭이 좀 제한된 가운데 일단 미중간의 무역 분쟁 때문에 계속적으로 밀렸습니다. 이렇게 갖고 뭐 전반적으로 0.38% 상승까지 밀렸었죠. 근데 지금 갑자기 이제 그러다가 이제 반등 주다가 10시 반 이후로부터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죠. 그러다가 좀 오후 들어서부터 상승폭도 확대하고 있는 거. 이게 뭘까요? 중국. 중국을 보겠습니다. 중국이 하락 출발을 했다가 0.6% 넘게, 이게 심천지수예요. IT 기업들 위주로. 그러다가 이제 상승전환에 성공한 이후에 갑자기 이제 오전장 마감을 앞두고 나서 상승폭을 확대하고 오후 들어서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쪽도 기술주 중심으로 되어 있는 거 같은데 여기도 기술주가 움직인 건가요? 그러니까 중국 증시가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견고한 흐름을 좀 보이면서 상승폭을 확대한 점. 근데 중국 증시가 왜 올랐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죠, 그러면. 근데 중국 증시가 이게 그 최근 들어서 연휴 이후에 우리나라 시장하고 비슷하게 이제 5월 5일부터 5월 5일까지 노동절 휴장. 그리고 그리고 해서 오늘부터 올해부터 이제 개장이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중국이 이제 이렇게 긴 연휴 기간 동안에 지난주 금요일부터 해가지고 연휴 기간 동안에 시장의 관심은 뭐였냐면 얘네들이 소비를 얼마나 할까 이런 고민들이 좀 많았죠. 좀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 진동닷컴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온라인으로. 온라인 기업들 같은 경우가 대규모 프로모션을 해요. 여기에 대해서 마케팅을 어마어마하게 퍼부으면서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냉장고, 세탁기 그러니까 전체 매출이 작년 대비 증가를 했습니다. 코로나 이슈에도 불구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나 세탁기, 냉장고 이런 게좀큰 물품이 전년 대비 65%, 80%뭐 이렇게 급등을 해줘. 좀 사는 거에 대해 고민할 만한 그런 가구들이 그러다 많이 올랐네요. 보니까 중국 증시에서 가장 많이 올라간 게 전자기기, 그다음에 전자정보, IT 기업들. 거기다가 5월 달부터 그 지방채 발행이 급증할 것이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지방채 발행이 급증한다는 뜻은 뭐냐면 중국이 이제 특수채 발행이잖아요. 돈 푼다는 얘기인가요? 인프라 투자. 인프라 투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빚철 금속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시장 상승을 좀 이끌었고요. 테마별로 본다라면 바이두라든지 애플 뭐 이런 것들부터 해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중국 증시가 뭐왜 이렇게 올라가지? 고민을 해보면 아 중국의 소비가 급증을 하는구나 라는 기대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그러면은 나중에 또 소비가 점차적으로 이제 가장 먼저 코로나가 발생을 했으니까 다른 데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인가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기대가 좀 높아지면서 시장이 중국 증시가 이렇게 급등을 해버리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같이 동반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인 게 오늘 시장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아직까지도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는 거는 결국은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어제 사실은 트럼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조만간에 빠른 시일 안에 그 코로나의 유래에 대해서 보고서를 제출할 거다. 계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죠. 별로 그렇게 별로 반갑진 않아요. 그렇죠. 사실, 이상한 소리들을 할까 봐. 근데 그러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해서도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이슈는 결국은 대선 전까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면 지금 코로나에 대한 대처를 미국이 잘못했거든요, 초반에. 트럼프 입장에서 트럼프가 계속 그 얘기를 했잖아요. 야, 이거 코로나 별거 아니야. 감기일 뿐이야. 라고 하면서 대처를 안 했죠. 그러다가 그랬다가 이제 갑자기 확 늘어나니까 이게
언론이나 이런 데서 야, 너 초기 대응 잘못했어. 막 뭐라고 하니까 내가 언제 그런 소리 했어. 이게 트위터나 이런 데도 자기가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좀 이상하죠. 이게 지금 대선 입장에서는 이게 대선의 화두가 그동안 이제 보통 이제 경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슈였었는데 이게 코로나에 대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이번에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되는 실업률 같은 경우가 급등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할수 있는 게 미국 대선을 앞두고 공격할 수 있을 만한 이유가 이거죠. 야, 너 코로나 대응 잘못했어. 그거 너 때문에 이렇게 실업률이 급증해서 많은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했어. 그럼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걸 피해야죠. 그거 나 때문에 그런 건 아니야. 중국 중국 때문이야. 때문이야.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 강경하게 언급을 할 수밖에 없고요. 이거는 그렇다고 해서 관세를 인상하거나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는 순간 시장은 또 문제가 생기시죠. 망가지겠죠. 왜냐면 지금 꾸역꾸역 어떻게든 돈을 풀어가지고 경기가 살아나고 있는데 이렇게 해버리면 시장은 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계속 노이즈는 만들어낼 겁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나 그런 쪽으로 시장이 변화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어쨌든 장 마감으로 갈수록 좀 강했던 이유는 중국 쪽의 소비 이와 관련된 데이터가 발표되면서 그 흐름이 IT를 중심으로 좀 잡아졌다는 거. 전 네이버와 카카오가 더 많이 보였어요, 사실. 이렇게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그런 흐름이 왜 나타났는지 중국 쪽의 흐름을 보면 확실히 좀, 알겠네요. 예, 이렇게 지금 마무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이 마감이 됐고요. 잠시 후에 마감 결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장의 투자 전략으로 가보겠습니다.